마마, 안 들어왔어. 열작 하는지. 열작? 열심히 작품. 뭐가 그렇게 좋아? 마마 이혼했구만. 착하고 더 좋은 여자 만난다니까. 말 있어.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집은 새 집이 좋다고. 야, 브래드 피트도 안젤리나 졸리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. 뭐 외국 배우 찾아? 오세진 유영민도 재혼해서 완전 더 잘 살아. 이혼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아. 어차피 결론은 났고 왈가왈부 하지 마. 지영이 한강 아들이랑 결혼 안 해. 왜? 서로 감정이 안 생겨서. 엄마 돌아가셔서 미뤄진 거 아니고? 그 며칠 전 끝냈대. 둘이 또 들러붙는 거 아니야? 그게 그거 알고. 지금 아무도 몰라. 소문 안 나서. 한강 집에서 미쳤다고 한 번 결혼한 로라 며느리로 맞니? 하긴. 어쨌든 맘한테는 얘기하지 마. 알 때 알더라도. 언닌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. 내 친구 하나는 첫사랑 실패해서 완전히 폐인됐어. 여자나 그래. 맘한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정도 아냐. 남자는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대잖아. 못 입고 방황하면. 코살 지네. 여태 글 쓴 거야? 아니, 친구들 만났어. 오랜만에 행차하셨네? 응. 오늘 어땠어? 재밌더라. 전혀 다른 세계. 방송국에서 보니까 윤 감독 어때? 그냥 그렇지 뭐. 박 서방이 언니 한번 지맥받으러 오라는데?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. 내가 밥 한번 해먹여야지 제대로. 옳게 엄마까지 돌아가셨는데 네가 위로하고 달랬어야지. 야, 참, 반지. 놓고 갔어, 폐물 다. 됐고, 그럼. 가져갔을까 봐? 후벼, 뭐 좋은 얘기라고. 마마, 글 잘 풀리면 사람들 만나? 지금 몰입이 안 되는 거야. 어쩌라고, 어차피 이혼했고. 애초에 같이 살지 말았어야 했어. 아이씨고, 너 뭐야? 언니는 왜 사이 데리고 살아? 누가 아니래? 시집하고 처가하고 같어? 내가 잔소리해? 며느리하고 사이하고 같니 그럼?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야. 하나부터 열까지 시집 가풍 따라야지. 근데 따르기는커녕 지를 따르래요. 세상 아줌마 다 붙잡고 물어봐. 말 대나. 안 될 건 또 뭐 있어? 우리 걸핏하면 엄마 살아계실 때 잔소리 안 했어? 같은 거지. 글쎄, 친정엄마하고 시집 식구하고 같냐고. 친정엄마는 핏줄이니까 뭘 해도 상관없지만 시집 식구는 남이야 엄밀히 지킬 건 지켜야지. 언니, 금방 며느린 식구라며. 아휴.